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은 53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나오죠. 등록에서 한 문제 이상, 결격 사유에서 한 문제 이상. 우리 책에는 53페이지 위에 보면 세, 네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4페이지에 보면은 등록의 의, 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등록이란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 기록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등록. 그래서 등록 대장에 기재하는 게 등록입니다. 2번 등록의 성질인데 1인 1등록, 대인적 처분이다. 일신전속적이므로 상속,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자격증은 다 일신전속적이죠. 일신전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남의 몸에 갈 수 없다.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다. 상속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54페이지 동그라미 4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그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55페이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어디다 등록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물론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소속공인계사 제외한다. 소속공인계사 제외한다.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소속공인계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소속공인중개사는 남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죠. 남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만두지 않고 개업을 하는 것은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56페이지입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양가로 3번. 동그라미 기억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다 사본입니다. 원본 없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 반명 안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사용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사무소 사용권, 꼭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사용권만 있으면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동그라미 A번입니다. A번 제외공간공정법에 따라 그 국가의 주자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57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아포스티유 확인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는데 외국인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5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따라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내장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이지 민원인이 등록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시군구에 신청하기 때문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3번 등록 기준 별표 중요하고요. 네 번째 줄에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치시고 즉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8페이지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죠.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고요. 양가로 2번 58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 등록 절차를 다시 한번 그러면 등록 절차를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입니다. 예, 우리 교재는 등록 절차가 61페이지에 있네요. 61페이지 박스 그림이 있는데요. 등록 절차. 등록을 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 없으면 등록 불가능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만두고 개업해야지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자격 취득하면 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문서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쓴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보면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돼 있지만 법에는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교부죠. 지체 없이. 7일 이내 교부가 아니고요. 따라서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개시 전이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할수 있는데,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등록 신청할 때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첫 번째 보면은 우리 교재 58페이지 맨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게 삭제 예정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한다. 자본금 5천만 원이 규정이 삭제되고, 그냥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면 됩니다. 곧 삭제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가 돼 있고요. 요거는 대통령령이니까 바뀔 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자, 그래서 5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지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자본금 5천만 이상 X 해놓으십시오. 아직까지는 바뀌진 않았는데 곧 바뀔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라고 하면 X입니다. 법제 14조는 6가지는 경업을 해도 되죠. 도배, 이사업체 소개,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컨설팅 같은 거는 해도 됩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법제 14조 6가지는 경업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58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이상이, 이게 선비사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일 것. 임원 또는 사원이 같은 뜻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됩니다. 대표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58페이지 맨 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나머지 3분의 2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영입해서 국민의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59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4번입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군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을 것.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임원. 임원이라고 들어가면 사원은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죠.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 전원. 임원, 모든 전원, 이렇게 하면 두 번이나 들어가죠.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책임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지금 실무 교육을 코로나 이후에 2000년부터는 2022년까지 3년간은 지금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합격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제가 하는 데는 지금 동국대에서 동국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치 보시면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만 내고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59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 동그라미 5번. 가로 안에 보니까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방법에 의한 사용권을 확보하였을 것. 사용권 네모하십시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59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년 X네요. 그리고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책임자 실무교육. 그리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자,
만약에 개업을 한다면, 등록을 한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1년 안에 재등록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는 경우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이 그렇습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는 게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세 개는 사전교육이죠.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X 지우십시오. 이거 삭제될 예정입니다. 곧 자본금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설립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니까 대통령 마음이니까요. 법률이라면 국회 통과돼야 되니까 안 바뀔 수도 있겠죠. 아직은 안 바뀌었지만 이달 중에 아마 바뀔 예정입니다. 동그라미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은 3분의 1이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3분의 1 이상이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겸업 제한이 그게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양가로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지역농협 동그라미 2번 산업단지 관리기관 동그라미 D급 지역산림조합 리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시험에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 단 이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여부는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2번 등록을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특별한 규정이 없고 나머지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특수법, 즉 다른 법률에 공인중개사법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양가로 4번 등록의 기속재량. 기속재량이라는 것은 등록 요건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 재량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4번 맨 밑에 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한 경우 동그라미 2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1페이지 동그라미 3번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고요. 등록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4번 등록 통지 등록 절차 지금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등록 절차 자, 그래서 그 표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7일 이내에 7일 동그라미 서면으로 통지 밑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됩니다. 7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등록증 교부전의 확인사항입니다. 6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등록한 자가 보정설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인데 만약에 지체 없이 대신에 7일 이내에 교부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인데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대장을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등록증 기재상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관할구역 안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해야 된다. 부칙개공, 현실적으로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부칙개공이 자격증 따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요. 동그라미 3번, 자격증 교부대장이나 등록증 교부대장 모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62페이지 양가로 3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등록증 교부한 때에는 통보되는데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통보되지 않습니다. 재교부 통보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통보되는 거 6가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특히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되지 않는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되지 않는다. 유념하시고요. 자, 맨 밑에 양가로 4번 업무 개시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된다 했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양가로 5번 등록 효력 상실되는 게 4개 있습니다. 사망, 해산, 동그라미 3번 등록 취소, 동그라미 4번 폐업 신고하면 등록 효력 상실된다. 63페이지 6번에 양가로 1번 이중 등록 금지, 양가로 2번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인데요. 이중이란 말 들어가는 거, 이중 등록. 이중이라는 걸 모두 정리하면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이중 직업. 이중 직업이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사유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임시 중개 시설물 뜻다방도 똑같습니다. 이중 사무소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사무소를 하게 되면은 임의적 취소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중 직업을 하게 되면 개인의 경우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 행위고 법인이 이중 직업을 하게 되면은 법제 14조에 있는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 계약서, 이중 직업은 형사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행정 처분만 받습니다. 64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안 되고요. 양도 대여한 사람이나 양수 대여받은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 2천억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양도되어 한 자는 등록 취소되고 양수되어 받은 자는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빌렸으니까 빌린 사람은 취소될 등록증이 없죠.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자, 우리 64페이지 밑에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등록증 양도되어 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게 뭐냐면 판례가 자격증 걸고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돈 된 사장이 자격증 걸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도장 나놓고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된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장 나놓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직접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기책사유가 돈 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7번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7번 무등록 중개업자인데요. 무등록 중개업자 7번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첫 번째 무등록은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발적 무등록인데 후발적 무등록은 원래 개업공개사였는데 사망을 하거나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이게 후발적 무등록인데 후발적 무등록이나 원초적 무등록이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2천억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해가지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거래 계약을 중개했다면 비록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2천억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 거래 계약의 효력은 있다, 유효하다. 즉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유효하고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무자격자가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판례를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자, 66페이지까지 했고요. 68페이지에 보면 등록 신청서를 보시면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9페이지 등록증에 개업공개사의 종별을 보니까 법인, 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개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부칙 개공은 기득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부칙 개공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습니다. 등록증은 있기 때문에 등록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등록증 받아가라고 연락 옵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하고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이 서로 다르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등록 신청서 맨 밑에 오른쪽에 등록 인장인 여기에다가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입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격 취득 해서부터 업무 개시까지 등록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쉬었다가 70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